제 어머니는 실직한 아버지를 대신해 자식을 위해 손마디가 굽어지도록 땅콩 껍질을 까고 삭바전시를 했습니다. 사글세 방을 20번도 넘게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우리 가족을 묶는 끈이었고 부모님께 우리 자식은 짐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대구 달성군은 제가 태어난 동네입니다. 그분은 금수저, 저는 흙수저로 태어난 셈이지요. 제게는 금수저보다 더 귀한 부모님의 가르침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코피를 쏟으며 공부를 해 사법시험 사상 16번째 여성 합격자가 되었고 판사가 되었을 때 제 부모님의 꿈도 이루어졌던 셈입니다. 그리고 21년 전 37살 정치 새내기였던 제게 거친 손이 부끄럽다며 뒤로 감추던 광진구 노른산 시장 아주머니의 손을 꼭 붙잡아 드리면서 그때 저는 이것이 정치다. 이분에게 힘든 삶을 지키는 것이고 지치지 않게 희망을 드리는 게 정치여야 한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거꾸로 변했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자식은 희망이 아니라 짐이 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은 결혼의 꿈조차 꾸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면서 불명과 좌절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수저 가진 사람일수록 고위공직일수록 반칙을 통해 특혜를 누리고 기회는 공정하지 않은 헬조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흙수저를 모르는 대통령은 자기 나라를 조롱하고 비하한다고 국민을 꼬집기만 하지만 국민의 불안과 좌절에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정치가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세대가 성장의 열매를 다 따먹고 다음 세대에는 흙수저는 고사하고 희망조차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저추미애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꽃보따리 정치를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오늘날 절실하게 꼭 이뤄야 하겠다는 각오가 섭니다. 부잣집 딸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출발할 때는 꽃같이 출발할 수 있는 희망 있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대가가 주어지는 보람 있는 세상, 노후 세대에 보답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저추미애의 약속, 꽃보따리 정치를 이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95년 8월 김대중 대통령님 앞에서 입당원서를 썼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나오신 김대중 총재님의 모습이 선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팡이는 용서와 화해의 지팡이였습니다. 당신을 불구로 만들었던, 죽이려 했던 정적에게 휘두르는 대신 용서의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지팡이를 휘둘렀던 것이 아니라 쓰러진 상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화해의 지팡이로 썼습니다. 지지세력의 분열을 막기 위해 국민께 사죄하며 삼보일배를 할 때 대통령님은
그 모습을 참아 보시지 못하겠다 하시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산모일배 이후 저는 굽이 높은 구두를 신지 못합니다. 무릎을 크게 상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실수도 있었지만 진심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대통령님이 마지막 남기신 당부의 말씀은 꼭 통합하라 였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21년간 단 한 번도 당적을 바꾸지 않은 저 추미애, 대통령님의 지파들을 생각하며 평화, 민주, 개혁 세력을 통합과 화해를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저 추미애가 다음 통합, 국민 통합에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저 추미애, 공정한 대선 경선 중심추가 돼서 잘 치러내겠습니다. 모든 후보가 희망을 겪고 당 대표 믿고 당원을 믿고 우리 당을 국민적 정당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경선 후에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하나가 똘똘 뭉쳐서 대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전국의 지지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열을 멈추고 반드시 통합하라. 더 이상 흔들려서도 안 되고 강단 있게 하라. 반드시 승리하라. 민주통과 만나는 주기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추미애 후보에게도 승리를 위해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연설자는